말도 잘해야 돼. 프롤로그 안 봐도 되고. 좋은 저녁입니다, 이런 도련님. 코트를 받아드릴까요? 아, 한여를 꼬시자고? 한여를 꼬시면 내 편이 들어다 줄 텐데. 아니야, 근데 한여가 배신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막 이상한 음단 패설로 꼬실 수 있을까? 아니지, 꼬시려면 착하게 말해야지. 아니, 내가 입고 있겠어. 정말이세요, 에런 도련님? 완전히 푹 젖은 것 같은데요? 당신을 고생시킬 순 없지. 새로 들어왔나? 제 이름 소피아예요, 도련님. 사진 봐서 알고 있어요. 아주 신입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계속 일 때문에 바빠서. 이해해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해서 가족들을 가족 만나지 못했거든요. 집에 오셨으니 다른 가족분은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쥐님 것은 왼쪽 편,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소피아. 천만의 에런 도련님.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말 걸어. 일단 내 편 만들어, 내 편. 잠깐만, 일단은 뭘로 죽일까? 집사가 쟤를 시기하고 게다가 변태짓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여자를 꼬신 다음에 착하게 보인 다음에 집사한테 뒤집어 씌우자. 밧줄 써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둘의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속옷을 가져다 놓고 죽이자고? 그래, 속옷. 여동생의 속옷을 가져다 두면 100%겠는데? 좋아. 어디야? 와, 여기 완전히 범죄자 있네. 누구야? 어? 쓰레기인데? 그런 생각을? 그래, 아까 속옷 있었거든요. 그 속옷을 밧줄 대신 거기다 넣으면 되고, 우린 밧줄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럼 바로 그냥 집사지. 여동생? 안녕, 여동생. 쥐 냄새가 난다 했대. 날 보러 온 거야? 이 쥐새끼야? 어? 여긴 갑자기 또 잘 나와, 제대로? 좀 어때? 안녕, 제니퍼? 어떻게 지냈어? 나는 새롭게 바뀐 오빠란다. 착해져서 돌아왔어, 유산 때문에. 어떻게 지냈냐? 지새끼가 질문을 하다니 거참 이상하네. 보통 이렇게들 말하잖아. 찍찍! 넌 애완지를 질렀지? 그렇지?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해? 조그만 게 얼마나 찍찍거리든지 괴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뭐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데, 쥐새끼야. 완전 쓰레기잖아, 쟤도, 저 여자애도. 어? 둘 다 쓰레기네. 어머니가 너 많이 걱정하셔. 네 병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내 병? 무슨 병? 아무 문제도 없어. 지금 나 멀리 보내는 거지, 그치? 그건 통하지 않을걸?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야. 저리 가. 더 이상 이야기 싫어. 오케이, 일단 착하게 했고. 속옷 어딨니? 응? 여기 있지? 속옷? 이니셜이 안쪽에 수놓어진 실크 속옷. 적절한 곳에 심어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이야기 만들면 되겠지. Yes, very good. 오케이, 가져가. 이미 내 계획이 시작되고 있어. 이거는 소지품은, 소지품을 가는 거구나. 살인도구가 아니고. 살인도구는 밧줄. 그럼 집사. 근데 집사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꼭 굳이 집사로? 아빠한테 뒤집어 씌울 순 없나? 아니, 아빠가 아무리 친아빠인데 그러진 않을 거야. 집사 아니면 한여인데? 아니면 자살이거든? 집사, 이거 어떡하지? 집사 재수 없다고요? 근데 집사가 여자들한테 급집적 된다고는 했어. 아빠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워? 머리에 뒤집어 씌우자고요? 아, 제 머리에? 여기 뭐였지? 부모님 방. 아, 부모님 방 필요 없어. 그냥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집사 거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집사. 굵은 밧줄 가져가고. 근데 부모님들이랑 대화 안 해도 되나? 그냥 가도 될라나? 대화 안 했는데? 네, 많이 부르셨어요? 아, 여기 와인. 와인 서로 맞짱 뜬다. 한여랑 싸우고 있어. 오케이. 한여 편을 들자. 어머니, 가슴골이라도 구경하고 싶나봐요. 조지를 몰아세워. 와인 따르면서 더 깊숙이 구경하려나봐요. 뭐라고요? 저는 절대로! 와인 따를 때 자주 쳐다보던데요? 제니퍼 가슴도요? 제가 봤어요. 오늘 처음 왔지만. 오랜만에 왔지만. 거짓입니다! 에런, 제발 이상한 이야기 지어내지 말거라.
어디서 그 뻔뻔함을 배워왔는지 모르겠고 걱정 마라 조지. 저 말은 믿지 않으니까. 뭐야, 이 가족들은 나보다 조지를 더 믿고 있잖아. 이거 부작 걸렸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참 경쟁이 쥐새끼예요, 그쵸 아빠? 그래, 네 말이 맞다.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아무래도 아빠 술을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와인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소피아 이쪽으로 와주겠니? 제니퍼 아가씨 음식 칭찬하고 있고, 다정하게. 여기서 그냥 배부르다고 해야겠다. 고맙지만 난 더 이상 한 입도 못 먹겠어. 글쎄, 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이제 그만해. 제니퍼, 제발 모두 좀 교양있게 굴 순 없겠니?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잊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이거 지나가고 아까 봤던 거니까 일을 시작하자. 증거품을 심어둘 때야. 자, 증거품은 아까 여기다가. 야, 근데 제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심어두지? 어? 여기 심어둬야 되는데. 아까 맞다, 사용인의 방 여기다 하면 되지. 지하실 아까 방 여기요. 아까 여기, 아까 여기서 어디다 넣으면 될라나? 여기가 사용인의 방인데 한여의 물건이거든. 조지방이 있어? 조지방 어디야? 어? 조지방이 어디 있어? 문이 있어? 잠깐만, 어디 있어 문이? 아하, 아니 문 색깔이 왜 보호색이야 이거? 여기가 조지방인가? 여기 누구 방이야? 한여방인가? 누구 방인지 모르는데? 사용인의 방. 한여방이면 안 되는데. 어? 어? 아까 밖에 뭐라고 써있었는데? 아까 밖에서. 한여의 물건. 여기가 한여의 물건이고 이것도 한여의 물건인데? 어? 가자. 여기 뭐야? 이거를 처음에 이거 물건 가지고 오기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누구 방인, 이 서랍장 한여의 옷. 오케이, 여기 한여방이구만. 그러면 여기 옆에가 조지방이네요. 조지방에 넣으면 되겠네요. 아 뭐야 이거 왜 거꾸로 돼있어. 이 방에 증거를 심으시겠습니까? 오케이, 레이스까지 달렸어. 서랍장에 넣어놨습니다. 아주 완벽해.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빨리 이동해야 돼. 어디로 이동하느냐? 거실로 죽인 다음에 어떻게 빨리 이동하지? 엄마 방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던지 해야 되거든. 여기 어디야? 식품 저장실? 여긴 아무도 없는데. 엄마 방으로 빨리 가는 게 낫겠어. 오케이. 제니퍼가 눈을 눈치채지 못했어. 반주. 죽어라. 죽어. 빨리빨리 엄마 알리바이. 엄마랑 대화해야 돼. 엄마 나 보여요? 엄마 나 보이지? 엄마 음악 듣고 있어. 야! 한여가 발견했다. 완벽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하네요. 이 노래 틀어야겠다. 벌써 왔어? 왔네요. 우리 형사 나으리. 이거 빨리 넘길게요. 여기 안에 범인이 있다. 밖에서 침입한 적이 없으니까. 신문.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몸수색부터 하겠습니다. 뒤져봐! 아무것도 없어.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신문은 넘어가죠. 아무것도 없어. 초동수사도 다 마쳤고 모두 다 수색을 했다. 하녀가 말하길 7시 지나서 왔고 코트를 그녀에게 주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니 일을 좀 덜어준 건데? 얼마나 머물러 될 수 알 수 없어서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군요. 감기에 걸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지, 비 받았는데 이건 당연히 벌써 되는 거니까 완전히 말이 안 돼. 3번을 가야 돼.
그럼 뭐 상관 있나요? 아유, 내가 벗기 싫다 그러면 벌, 안 벗는 건데? 아마 그런 걸로 범인들만 잡아가쇼. 잡아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브루스 씨. 하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나 일반적인 일에 벗어나는 걸 전부 체크하는 게 의무니까요. 당신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 중 어느 한 분과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점 확실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군요. 아까 대화 안 건 게 모르고 넘겨버린 건데. 저녁을 드시기 전에 여동생과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동생을 보러 갔지요. 아, 동생만 얘기했어. 완전 수상해. 아, 엄마 아빠랑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동생과 병과 강박 증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동생이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였네요. 네,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별로 좋은 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 집사에게 부적절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하던데요. 아, 너무 티나는데? 너무 뒤집어 씌우려고. 그 자식의 변태적인 행동에 꼴사 넣어서요. 아니면 1번 후회하고 있다. 1번 후회하고 있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2번은 진짜로 원래 싫어서 한 것처럼 그럼 자연스럽거든. 근데 1번은 후회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티난 것 같기도 하고 2번도 티나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티나네. 그냥 2번 별거 상관없이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척. 왜냐면 걔는 더러운 애니까. 그걸 알았을지 모르겠네. 봐봐, 얘기하잖아. 노골적인 시선을 던전지도 오래됐다. 알겠습니다. 그가 당신의 여동생도 그렇게 훑어본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있죠. 항상 그랬죠. 흥미롭군요. 걸려들었어. 이제 당신이 여동생이 죽었을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한해 비명을 들었을 때 당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1층 엄마 방이요. 현관 서재 응접실 창고겠지? 엄마 방이 응접실인가? 아니 엄마 방이라고 하지 왜 헷갈리게 서재야. 아빠가 서재였고 엄마가 응접실이었죠? 엄마 방으로 뜯었으면 좋겠다. 머리 염색 대박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삥삥 귀요미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셨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 아까 음악 듣는 척하더니 다 봤구나 엄마가. 아 다행이다. 엄마 저는 이 집안의 초동수사만 끝마친 상태입니다. 조지의 방을 조사하던 중에 당신의 여동생 이니셜이 수놓아진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끝났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범인은 바로 조지, 바로 당신이야! 빨리 얘기해! 당신이라고! 만약 그가 훔친 것이 아니면 왜 이것들이 거기 있었는지 이유를 압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아유, 도동생이 팬티라뇨! 그럼 알겠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당신의 여동생이 교살한 박줄은 집사의 찬장에서 가져온 건데 평소에 집사가 찬장을 안 가져다 들었습니다. 자살의 가능성도 있지만 정보 흥미롭군요. 아직도 모르겠니 탐정? 어? 아니 집사한테 팬티가 나오고 여동생 속옷이 나오고 밧줄도 집사 건데 누가 범인이야? 어? 멍청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부르시지. 당신이 오늘 저녁에 한 행동 중 몇 가지는 좀 이상하지만 특별히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집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생각해야겠죠. 그녀의 상태를 고려해도 그녀가 자살을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넘어가? 지금 당장 가셔도 좋지만 하지만 말은 떠나지 마십시오. 어쩌면 추가 조사에 소환될 수도 있으니까요. 집사를 체포하겠습니다. 약해. 됐다. 집사 잡았네요. 간단하네. 수사관이 나에 대해서 의심은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집사인 조지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내가 그에게 불리하도록 심어둔 증거들이 그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사건은 신문에 집사가 살인을 저지르라는 표제를 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남은 다른 상속자가 없었기에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나를 배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던셀 저택과 그에 따른 재산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하녀인 소피아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일을 그만두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돈이 많은데 이거 여자친구 새로 사귀면 돼. 이 녀석 소피아 마음이 있었구만 이거 진짜로. 저택의 방들을 배회하며 잠들 수 있는 없는 긴 밤을 보내던 나는 어느 날 거울 속에 나에게서 내 안의 공허함을 보았다. 내 내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몽뿐. 뭔 소리야. 거울 속 안에 이게 있잖아. 머니에도 머니가 있잖아. 너 아까 깜빡하면 거울도 없다. 어? 깜빡하면 거울도 없다고.
깜 거울 안에 돈도 있고 저택도 다 보이는구만 말이야. 공허의 유산. 이거 엔딩이 네 가지라던데. 배드 엔딩 하나 받고 집사 보냈고. 아 나는 자살로 한번 처리해보고 싶긴 한데. 아빠 루트 가자고. 아빠는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안 될 것 같은데.